기어타임즈. 네, 마지막 6일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스리 톤 선버스트 모델입니다. 어, 이건 뭐 심하게 그렇습니다. 얘는 뭐 엄청 많이 뭔가 렐릭이 그 와,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뭐 물리치료사랑 저기 뭐 비교도 그 안 되게 시계 수리공이랑 강일이랑 셋이 모여갖고 깐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다채롭게 깔렸습니다. 예, 근데 뭐 약간 패턴도 있고요. 어떻게 네. 뭐 어, 그림 그린 것 같기도 진짜 하고. 진짜 뭐 엄청 디테일하게 갈라졌어요. 이 사람이 이거 갖고 연습했나 봐. 뭐 얘가 엄청 뭐 누군데요? 이 사람 누군가요? 탑 트위스트니까요. 아 여기다 해보고 아 이렇게 그냥 아. 다 왜 이걸 그림판으로 쓰는 거야? 아까 시계 수리공도 여기다가 해보고. 야. 아 그럼 탑 트위스트. 네. 막 이런 데다 그 뭐 그 실험도 해봤고요. 여기 잉크가 번졌어. 아 여기가 가장 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연습을 네. 해보다가 잉크가 약간 묻은 손으로 이렇게 딱 만졌다거나 네. 네. 잉크를 쓴다. 근데 네. 뭐 이런 디테일한 어떤 기하학적인 무늬의 렐릭을 했다라고 네. 하면 타투이스트. 네, 그거 성능 실험도 여기다 하고. 어, 알겠습니다. 부자 타투이스트네요. 이 비싼 기타에다가. 그러게요. 네. 타투이스트의 기타. 뭐 문신 하실 거면은 이 사람 내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되게 잘하겠는데. 좋습니다. 네. 이거 교영이 단골집인가? 야, 교영이가 많이 했죠. 또 네. 은총이도 많이 했고 스트라타투 캐스터. 네, 네. 스트라타투 캐스터.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 타투를 한 것 같은 멋진 네. 렐릭 타투이스트의 기타 네. 오늘도 프로파일링 해봤고요. 정말 너무 많이 프로파일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아이템이 없습니다.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싶으면 프로파일링에 저희 이제 그 어떤 맨날 했었던 네. 그 코너도 막을 네. 내리도록 할게요. 네. 이게 뭐 재밌을 때 막을 내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타투이스트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또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859만원 Made in USA. 전장 98cm, 네. 무게는 3.62kg, 두께는 44플러스 2mm이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79mm.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엘더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쿼터썸 메이플 1960 1960년대 오벌 C쉐입 넥이고요.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어요. 헤드머신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본넛의 42mm 너비. 완전 승무원이야. 네. 아, 예. 그렇습니다.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드가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전보 6100 프렛입니다. 픽업은 커스텀샵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트윈리버브고요. 좋네요. 아, 마샬이고요. JCM800입니다. 어, 소리가 완전 중독성 있네 이거. 아, 쫀득쫀득해. 쫀하다. 우리가 SM57로 음을 받아서 저 이제 방송에 나가는데 이게
애청자들 분들은 이거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건 정말 좋아요. 네, 그 되게 곱게 나갈 거예요. 아마 우리 송출되는 건 곱게 나갈 텐데 되게 껄끄럽거든요. 정말 쫄깃쫄깃. 쫄깃쫄깃해. 쫄깃도 넘어서서 네. 네, 한번 꼭 JCM 800 좋아하시는 분들 와서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좋다.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입니다. 좋다. 굿. 번거로움을 압도하는 사운드. 압도하는 사운드. 네. 예. 아 이거 계속 해놔야 되구나. 이거를 직접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네.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좋아 하는 사람은 좀 아재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자기의 노스텔지를 자극했다는 건 이거 사운드 익숙하다는 얘기인 거 어렸을 때. 아재끼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완전히 그런 고성능의 하이게인만 들으시던 분들은 저걸 왜 좋다고 하는 거야? 저걸 왜 좋다고 하는 거지? 돌 굴러가는 소리를 막 그런. 네. 리버브랑 딜레이랑 코러스를 좀 넣었는데 참 좋네요. 완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듀얼리스트에다 놓고
잘 들어봤습니다. 야 진짜 그냥 마샬 생톤인데 참 좋네요. 번거롭긴 하지만, 네, 번거롭긴 하지만 정말 그 번거로움을 감수해도 됐나? 네,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엄청 좋은 사운드를 듣고 있습니다. 진짜 그 클린의 코어가 쟁글쟁글 살아있는 파워풀한 오버드라이브라니. 예. 이게 공존한다는 게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브리티시 감성. 네. 좋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네요. 네, 그렇죠. 아, 좋다. 이렇게 해놓고 게인 8까지 땡겨 놓은 다음에 이거 풀 코드로 하이 코드 잡고 쫙 긁었을 때 여섯 개 소리 다 들리고 오버드라이브 지글지글하고 이 소리. 아~ 이게 진짜 800에 예. 해 볼까요? 이거 이거. 아~ 이거. 아유, 이 사운드가 이제 진짜 미치는 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나냐, 좋아. 소리가.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좋아하는 한, 사운드를 네. 아주 원없이 들어봤고요. 네. 한줄평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저 제이신 800이 자꾸 네. 이게 침범에 들어와. 네. 쟤는 지금 리뷰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800 리뷰를 하고 있죠. 네.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마샬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 전체적인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오늘 6일 내야 돼. 마샬 덕 좀 봤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그래서 막 100만 송이 장미 하다가 800만 송이라고 줘야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선생님이 이미 마셜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기존의 6일드라고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보 프렛의 텍사스 예. 스페셜류라는 예. 이런 스펙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쪽이 저는 좀 더 6일을 좀 뭐랄까 좀 더 개성 넘치는 예. 매력 포인트를 예.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텍사스 점보 이렇게 텍사스 점보 하겠습니다. 네, 별명으로 그냥 텍사스 점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스테이크 이름 같죠? 그렇죠. 텍사스 점보 스테이크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텍사스 점보 1kg 하나 주세요. 예, 뭐 그럴 것 같아요. 예. 텍사스 점보 포토 하우스 스테이크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텍사스 점보 좋습니다. 자 그럼 점수는 어떻게 드릴까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1, 2번 줬던 걸로 돌아가셨고요. 네. 3번이 제일 높게 나왔네요. 선생님은 하나 높았죠. 하나. 네.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로 4대 전부 다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총점은 80점, 평균 점수는 79.5 이렇게 나왔습니다. 6일은 진짜 잘 몰랐던 기타였는데 이제는 어느 연도보다 잘 아는 기타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플랫 라미네이티드랑 이렇게까지 친숙해질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약간은 원시적이지만 그래서 더욱 매력적인 네. 그래서 JCM800과 더 잘 어울렸던 네. 거기다가 텍사스 스페셜까지 들어왔던 정말 스페셜한 매력이 있었던 기타 6일 네. 새롭게 바뀐 스펙 시리즈 4대 같이 잘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기타 더 재미있는 연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